전현희 위원장님, 네. 네. 아까 다른 의원님께서 출근을 많이 안 했다고 행안부 자료, 공식적인 자료를 얘기하셨는데 제가 보지를 못했지만 정부기관 자료니까 영 근거가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행안부는 기본적으로 공직자들 출퇴근을 관장하는,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태깅하는 것을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장관들은 원칙적으로 출퇴근 태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다른 부처 장관들의 출퇴근 태깅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부처의 출퇴근 관리를 하지 않고 있고요. 못 하고요. 그리고 장관들이 만약 아까 윤한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 대해서 만약에 그 기록이라면 다른 부처 장관들은 그보다 훨씬 더 못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안부는 이런 장관들 출퇴근 태깅 기록 자체를 보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관이 뭐 국회에 온다든지 민원 현장을 간다든지 외부 기관을 방문한다든지 관담회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다른 부처의 업무를 행안부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안부 자료에 근거한 거는 네. 그리고 이거 하나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외부 기관에 업무상 가지 않고 그다음에 뭐 다른 뭐 업무 일정이 집회로 오거나 이런 거 없이 사전에 휴가 신청이나 이런 것들 전혀 하지 않고 완전히 개인적인 일정, 골프 연습장을 간다든지 그런 적이 있으십니까? 전혀 없고요. 원칙적으로 휴가 연가를 제외하고는 100% 근무한 것이 이 인사혁신처 자료와 권익위 자료에 의해서 명백히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기 출근 문제를 가지고 행안부 자료를 아까 뭐 허위라고 하셨나요? 위원장님? 잘못된 거라 하셨어요? 허위라고 하셨습니까? 행안부에서는 장관들의 출퇴근 아니, 태깅을 제가 물어본.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권익위 위원장의 업무에 대해서 알수 자, 없다라는 그러면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제가 예를 들면 하나, 한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2020년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8일을 출장을 하면서 국무회의 참석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출장을 하면서 국무회의는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저 그렇죠. 그 자료는 잘못된 것 자, 같습니다. 그다음에 들어보세요. 또한 가지 예를 들면 2020년 11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 출장을 하면서 국회 정무위 참석 이렇게 돼 있어요. 정무위는 보통 우리 장관님들 오실 때는 한번 오거든요, 서울에. 그래서 제가 이거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총리실 공직기강팀에서 확인을 좀 해주세요. 양쪽 의견을 자료를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래 해야지 여기서 우리 위원장이 저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행안부 자료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확인을 다른 해서 부처 다음에 자료를 장관도 좀 제. 똑같은 자격으로 조사하면 그게 비교를 하셔야 네, 위원장님 공정합니다. 그 취지는 다 알겠으니까요. 네, 균형 잡히게 할 겁니다. 네, 모든 부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끊어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부처를 해야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방금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기에 출근부가 지금 지금 다 있습니다, 권익위 그대로. 위원장님 말씀도 충분히 다 알아들었으니까요. 네, 만약에 저희가 자료를 요청한다면 다 부처들까지 공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부처 장관을 공정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처도 이런 형식으로 작성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 이제 양쪽 다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이제 회의 거의 마무리 중이니까요. 네. 마지막으로 김종민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저 국무조정실에서 다른 장관들
관련된 그 비슷한 양식의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같이 공정하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